지금부터는 옥상 위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옆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먼저 넘어간 아저씨들이 손을 잡아줘서 하숙생 형이랑 여동생까지 차례차례 난관을 넘었죠. 그냥 제 생생한 기억으로는 담 하나를 넘어갔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그 담벼락으로 넘겨가지고 저 거기 올라 넘어가서 보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만 넘어오면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보니까 두리번 두리번 뭘 찾고 계세요. 그땐 몰랐습니다. 아빠가 뭘 찾고 있었는지. 아빠, 빨리 오세요. 그제서야 아빠가 고개를 들고 준호를 쳐다봅니다. 그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울려다 보시면서 준호야 좀만 기다려 하고 내려가셨거든요. 내려갔다고?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그래서 왜 엄마 왜 안 올라와 안 올 아빠 왜 안 올라와 라고 하는데 근데 왜 안 오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왜 다시 내려갔는지 아빠가 손에 들고 간 건 뭔지 그때 준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자기라면 안 내려갔을 거야라는 게 저 얘기죠. 아, 네네네. 자, 그때 그 준호 마음이 어땠을까?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엄마가 언제 오냐 그랬더니 엄마도 아저씨랑 같이 올라올 거니까 걱정 마. 하다가 그리고 나서 뭐 시간이 진짜 얼마 안 흘렀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정말 고요해졌거든요. 고요하다가 화강팡 하면서 이제 쫙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인 게 제가 있던 부분은 있었고 앞에 이제 무너진 앞쪽 부분은 이렇게 쭉 꺼져 있는데 아파트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준호 남매가 서 있던 바로 코앞에서 옥상 바닥에 갈라지더니 밑으로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충청북도 청주에서 충격적이고 또 어처구니없는 아파트 화재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현장입니다. 마치 엄청난 폭격을 당한 전장의 폐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 2시 13분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 아빠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공군 상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들 황상사, 황상사 이렇게 불렀대요. 준호 엄마, 신오빠가 같은 공군이었답니다. 좋은 사람이다 싶어 소개했겠죠. 사고 나기 10년 전 결혼해서 준호 남매를 낳았습니다. 황상사는 영락 없는 뭐 딸 바보, 엄마는 또 아들 바보였대요. 아이들에게 남은 다음 기억은 바로 장례식장이었어요. 나만 오늘이 놔두고 내리가. 왜 나를 보고 처음에는 나를 보고 저렇게 울지? 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제일 강했었고 느낌적으로 좋은 느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왜 나를 보고 울까? 어쨌든 간에 그 운다는 게 아무리 어렸어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귀로는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불쌍해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볼 수 없다는 거를 아니까 그냥 엄청 울었던 그냥 울었던 날이죠 그냥. 예. 네, 아줌마들 뭐 할머니 뭐 왜 나를 보고 울지 하는 그 어리둥절한 어린 준호의 표정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좀 가혹하네요. 아이들한테 또 저런. 이 사연이 알려지고 부부에겐 의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 어린애들한테 의인이란 단어가 와닿긴 했을까요? 의인이라는 뜻도 몰랐을 것 같고 모르죠. 부모님이 의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없어졌고 없다는 게 가장 크겠죠.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준호 남매는 어땠을까요? 준호가 8살, 여동생은 5살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릴 때 안 좋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뭔가 저를 보면은 조금 많이 가여워하시는 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린 것들 불쌍하다고요. 무슨 고위직이라고 했는데 그 집 데려가서 구경도 시켜줬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낯선 집에 아무리 집이 좋아도 내가 여기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싫었겠죠. 이상하고 그렇지. 낯설고 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시기에 어린 준호에게 참 중요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지하에서 생선 가게를 했던 아주머니입니다. 뭐 제가 기억할 때쯤부터는 그냥 제이 엄마 같으신 분 항상 뭐 봐주시고 저 내려가면은 뭐 준호한테 장군 안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짙은 것 같아요. 예. 아버지는 군대에 출근해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지만 좀 보탬이 되시려고 소일거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생선가게에 있거나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있거나 어떻게 보면 손자처럼 대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뭐 엄마 같다는 느낌? 사고 후 정신없는 가족들을 대신해 준호 남매를 돌봐주신 분도 생선가게 아주머니였답니다. 그 다음 기억은 그냥 그 생선가게 아주머니 집으로 엄마 언제 오냐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던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장례를 치른 후에도 맨날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언제 와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준호야, 엄마 곧 올 거야. 그 대답하시면서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주머니 집에 있다가 또 얼마 후엔 친할머니와 지내다 1년 후엔 서울 작은아버지 집으로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와도 그렇게 헤어진 거죠, 영영. 서울에선 할머니랑 작은아빠, 작은엄마, 사촌 동생들까지 대가족이 모여 살았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서울 땅, 대식구틈 바구니에서 준호 남매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눈칫밥 먹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게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잣집 아들로 알 정도였으니까요. 되게 이제 니네 집 되게 부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혼내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에서는 왜 나를 안 혼낼까? 내가 이 잘못을 했으면 혼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은 혼을 많이 내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 조금 서운했던 때인 것 같아요. 왜 혼내지 않지? 특히 작은 엄마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분이에요. 작은 엄마만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스러운 건데
처음에는 저희 그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못 살았어요. 그 작은 어머니네 그 어머니 댁에서 다섯 살 정도까지 키우셨거든요. 왜? 이게 왜 그런 소리? 제일 죄송해요. 아, 진짜 다른 어떤 말보다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핏부치를 자기 엄마한테 맡기고 아니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두 남매 때문에 네네네. 아 참 작은 어머니란 분이 대단한 분이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그 친정 어머니 댁에 보냈다는 거죠. 자기 아이는 그래서 준호 남매를 키웠다는 건데, 야 참 지극정성으로 준호 남매를 키우셨네요. 온 가족이 네네 참 대단들 하시죠. 네네네. 준호 남매는 정말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항상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